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마켓컬리 맛있는 것들 추천드리려고 이것저것 시도하고 추려봤는데요. 좀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김치예요. 벽제 명품 김치. 이 김치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른 김치 먹고 있을 때 이 김치가 종종 생각날 만큼 그렇게 저는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이게 유산균이 막 이렇게 톡톡 터지는 그런 맛이거든요. 양념이 강하고 좀 센 김치보다도 좀 깔끔한 김치, 시원한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또 좀 시간을 두고 익혀 드시면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뭐 국수, 칼국수 이런 거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서울식 김치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맛이거든요. 한 번쯤 도전해보실 만한 김치 아닌가 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은 돼지고기인데요. 이 고기 진짜 부드럽고 괜찮더라고요. 덮밥, 샐러드, 주먹밥 이런 서브고기로 딱이고 되게 맛있어요. 간장이랑 물엿 넣고 좀 버무렸다가 덮밥 먹을 때 위에 올려서 먹어도 진짜 맛있고 국수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조금 조금씩 이제 하루치 먹을 거 꺼내서 양념을 해두고 저녁에 뭐 샐러드 먹을 때나 뭐 주먹밥 만들 때나 여기저기 넣으면은 되게 괜찮은 고기입니다. 매운맛 뺀 양파랑 쪽파 같은 거 같이 넣고 토치 있으시면 살짝 불맛만 내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가성비 진짜 최고지 않나요? 그래서 구입해두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쌀로 만든 소면이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소면보다 조금 더 즐기고 그 쌀국수랑은 조금 다르고 되게 괜찮거든요. 식감도 되게 살아있고 맛있어요. 저희 둘째가 밥을 잘 안 먹고 이런 국수 이런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맨날 밀가루를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요거 잔치국수처럼 해줘서 먹이고 가면은 되게 잘 먹고 간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밀가루 소면은 삶고 조금만 있으면 눌러붙잖아요. 근데 요거는 눌러붙는 것도 덜해요. 그래서 샐러드 같은 데 넣어도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돼지고기 양념한 거랑 상추랑 이렇게 세 개 넣고 소스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별미예요. 요즘 되게 잘 먹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좀 입맛 없으신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소스예요. 이게 분짜 소스 맛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분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분짜 배달시켜 먹으면 이렇게 빨간색 그 소스가 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새콤달콤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소스를 사고 싶은데 없어요. 분짜 소스라 그래가지고 구입하면은 이런 소스가 아니더라고요. 까만색 뭔가 이게 어떻게 분짜 소스지 한 잘 이해가 안 간 소스가 오길래 찾고 찾다가 이게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소면에다가 당근, 뭐 파프리카 여러 야채 같은 거 얇게 썰어가지고 거기에 군만두나 뭐 돼지고기 조금 넣고 요 소스 넣어서 뭐 버무려가지고 이제 샐러드 같이 분짜처럼 먹으면은 맛있더라고요. 저처럼 분짜 좋아하시는 분들 요게 좀 그나마 좀 비슷한 소스더라고요. 제가 찾은 것 중에 요것도 제가 잘 먹고 있는 소스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요 온기원에서 나온 뼈다귀 해장국인데요. 제가 감자탕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냉동으로 나온 해장국, 감자탕 이런 걸 되게 많이 먹어봤어요. 제 입맛에는 요게 제일 맞더라고요. 집에서 한 끼로 먹기에는 충분하고 고기도 그럭저럭 있거든요. 물론 막 갈비탕에 들어있는 막 푸짐한 갈비 요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실망하시고 그냥 뼈다귀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고기가 붙어있는 그런 게 뼈다귀 해장국이거든요. 그 정도만 기대하신다면은 괜찮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해장국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해장국 맛이기 때문에 저희 딸이 이거 먹고는 이런 걸 무슨 맛으로 먹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는 통통 치즈 돈가스라는 건데 그냥 애들 반찬으로 주기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돈가스보다는 사실은 약간 치즈 스틱에 고기를 살짝 곁들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에 치즈가 진짜 가득 들어있거든요. 가득. 그래서 좀 느끼하다는 상품평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치즈를 워낙에 좋아해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요거 칠리 소스 같은 거 찍어서 먹으면은 되게 맛있는 간식이 되길래 앞으로 또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 가져왔고요. 그 다음은 요 들기름인데요. 저는 들기름 되게 잘 먹거든요. 참기름보다
들기름 넣어서 만든 계란찜도 더 좋아하고, 그냥 저희 딸도 들기름에 밥 비벼 먹어도 되게 잘 먹고 해가지고 참기름보다 더잘 먹고 있어요. 근데 떡집에서 뽑는 들기름에 비해서 조금 더 향은 적어요. 3살짜리 아이는 향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이렇게 은은한 게더 좋은지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요 들기름만 뿌리면은 잘 먹어요. 3살짜리 아이가.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엄청 높아진 그런 들기름입니다. 또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들기름 막국수 이런 거해 드셔야 하잖아요. 요런 거 하나 구입해 두시면 어떤가 해가지고 또 껴봤고요. 요 손질된 가자미살 이거 괜찮아요. 통으로 구워도 괜찮지만 이렇게 작게 잘라가지고 계란물 묻혀서 이렇게 구워도 아이들 되게 잘 먹고 뚝딱 만들 수 있는 맛있는 반찬이 되거든요. 또 냉동이라서 냉동실에 놓으면은 두고두고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잘 먹고 있는 그런 식재료고요. 에이스 야쿠르트인데요. 이게 2,000원대인가? 되게 저렴해요. 제가 야쿠르트를 잘안 사는 이유가 뚜껑에 약간 은박지? 그거를 이렇게 뜯으면은 거기 접착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접착제를 먹게 될것 같아가지고 그거 괜찮은 거 맞아? 그거 때문에 애들을 잘안 사줘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면은 접착제가 없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또 이게 토마토하고 요거 넣어가지고 갈아서 주스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후식으로도 좋고, 여기 접착제 없어서도 좋고,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요즘 되게 잘 먹고 있는 야쿠르트고요. 그 다음은 레니아 우리밀 우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성분이 진짜 괜찮아요. 밀, 감자 전분, 천일염 다 국내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맛이 달라요. 그 우리밀 특유의 속이 약간 편한 맛이라고 하나요?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성분에 좀 민감하시고 약간 건강한 거 챙기시는 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우동면이에요. 근데 소스는 들어있지 않아서 직접 해드시면 되거든요. 우동 좋아하는데 밀가루가 좀 소화가 덜 된다. 그래서 좀 먹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실 만한 재료예요. 저도 이거 아이 때문에 샀는데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는 중복 제품이라 제가 마지막에 들고 왔는데 요거 너무 맛있지 않나요? 요거 재구매를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끓이기가 너무 쉬워요. 라면만큼 쉽거든요. 냄비 하나에 그냥 소스 넣고 면 넣으면 끝입니다. 처음 먹었을 때 맛있네 이렇게 느끼는 게 따로 있고 계속해서 구매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계속 구매하게 되는 재구매템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맛도 되게 괜찮고 양도 되게 훌륭하고 소스도 되게 맛있고 해가지고 제가 일할 때 사무실 갖다 놓고 먹기에도 되게 좋아가지고 계속 애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제 나름대로는 되게 심사숙고해서 골라본 제품들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